아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여기 안 돼요. 어렸을 때도 아 이게 공부인가? 그저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들을 외우고 그걸 그대로 시험 보고 배출해 낸 다음에 다시 잊어버리는. 12년의 학교 교육을 겪은 저는 막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교육이 이렇구나. 배움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왔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친구는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구나.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주도 교육 개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는 힘이 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진화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했어요. 교육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직장을 설사 구한다 해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프로젝트 위기가 국내 모든 주요 포털 메인에 노출됐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위기 앞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 타협이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프로젝트 위기는 이게 본질적인 삶의 철학과도 관련이 깊은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 교육이라는 게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마 위기 지학의 본질이 아닐까 싶을 거죠. 나의 교육의 주인은 바로 나다. SK텔레콤은 여지영입니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 공부 안 하는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안에서만큼은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닌가.